면회도 제대로 안, 여러분들이 그림 속에 그린 탁구대에 있는 그 병동에 입원해야 되는 건, 우울증을 입원한 건 언제냐? 자살 시도했을 때. 왜냐면 자살을 시도한, 혹은 자살을 생각이 너무 간절할 때는 일반 병동 입원해서 쑥 나가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보호해야 된다는 거죠. 그 우울증으로 입원을 했던 사람이 자살을 다시 시도할 가장 위험한 시기는 언제냐 했더니 퇴원 직후입니다. 그러니까 얘 처음에 너무 안 좋을 때는 그런 걸 행동할 기력도 없었어요. 그래서 치료를 막 해서 좀 좋아지니까 드디어 막, 근데 생각은 아직 여전한 거죠. 너무 오래돼가지고. 에너지가 있을 때 해버리는.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자해나 타해, 너무나 위험하고 자기 관리가 안될땐 경우에 따라 입원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6개월, 1년 입원하는 게 아니라 4주 정도. 근데 가만히 두면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는 이보단 4주 입원해서 빨리 좋아지는 게 좋겠죠. 경우에 따라 2주 안에 끝날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은 치료는 어떻게 하냐고 앉아가지고 쉬나요?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 좋은 약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기본적으로 안정을 취해요. 왜그 면회도 제한하고요. 통신도 제한하고 인터넷도 제한하고 다 자극이니까 그게. 괜히 들어가가지고 제일 뭐 자기 헤어진 남자친구 싸이 들어가가지고 괜찮나 이런 거 보고 있으면 하나도 좋은 거 없거든요. 근데 그런 거 보는 것보다는 그냥 좀 편안하게 있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약물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약물 치료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어요. 약 먹으면 중독된다. 전혀 안 그렇습니다. 근데 혼자 계속 뭐 수면제 같은 걸 과다 복용하거나 끊임없이 먹으면 문제가 되겠지만은 그 우리가 정확한 가이드에 따라서 약을 먹는다면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정신과 약을 먹으면 바보가 된다. 도리어 멍청해진다. 아니면 정신과 약을 먹어서 환자가 됐다. 환자가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아까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멍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됐는데 약을 먹으면 먹거나 치료를 받게 되면 머리가 빠릿빠릿해지거든요. 공부도 잘하게 돼요. 학습도 좋아지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원래 안 하던 사람은 할수 없겠지만. 그 다음에 감기약처럼 증상만 다 나으면 뭐 일주일 먹고 딱잠 자니 괜찮아요 라고 된다. 그것도 아닙니다. 예방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한 3개월에서 최소 3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뭔가 변화가 있고 그 변화에 따라서 자기가 잘 굴러갈 정도가 되려면은 약물 치료는 어느 정도 필요한데, 약을 꾸준히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내 마음의 힘이 5밖에 없어요. 그럴 때는 10밖에 없으면 나머지 90은 약으로 해결해 줘야 되겠죠. 그렇게 하다가 점점점 내 힘이, 내 마음의 힘이 강해져요, 이제. 그러면 이 생물학적 치료의 요구도는 잘 줄어들게 돼요. 그렇게 괜찮아지는 거죠. 자동차 운전하시면 배터리가 방전될 때 있잖아요. 그럼 옆에 쇼트 이렇게 칙 해서 시동 걸어주면 가만히 두면 또안 되죠. 차를 운전해야 되죠. 운전 쭉 가다 보면 한 두세 시간 가다 보면 차 충전이 돼서 그때부터 쓸수 있잖아요. 즉, 우리 뇌에, 우리 마음 안에 배터리가 방전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약이라는 걸 통해서 밖에서 좀 해주는 거예요. 약이라는 건 일종의 외투입니다. 오늘 추운 겨울에 나가는데 난 반팔밖에 없어요. 몸도 허약해요. 근데 나가서 일을 해야 돈을 벌어요. 그럴 때옷 없으니까 그냥 나가야지가 아니라 외투 하나 입혀드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날이 좀 따뜻해지면 가벼운 재킷이 되고, 나중에는 밖에도 상황도 내가 튼튼해지면은 막 뛰다 보면 괜찮아지니까 벗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하면 되고요. 하지만 약만 먹으면 되는 건 절대 아니고, 아까 말한 다양한 환상이나 다양한 이유나 다양한 어떤 마음의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신치료를 함께 꼭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아주 선글라스 끼는 게 마음에 딱 입이 굳어져 있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특히 이게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우울한 게꽤 오랫동안 지속되고 나면 좋아지고 난 다음에 내가 볼땐 좋아졌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저뜬것 같아요. 너무 들떴어요. 이제 좀 나랑 얘기하다 웃기도 하고요. 코미디 프로그램을 막 박수도 치고 막 얘기하는데, 너무 오랫동안 약간 가벼운 우울증으로 있다 보니까 그냥 내가 도리어 들떠 보이는 거예요. 나 같지가 않은 거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레퍼런스 잃어버린 상태가 있고, 아니면 그 모든 문제를 다 어릴 때 엄마가 날 어떻게 해서 이런 거야. 친구들이 날 왕따시켜서 나 이렇게 된 거야. 날 자꾸 또 자기 피해자로만 만들어요. 이런 생각은 나에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되거든요.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건 우리 인정. 인생사 살면서 태클 한 번씩 다 걸립니다. 하지만 그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부분이 나의 힘이 될 수도 있고요. 나에게 큰 족쇄가 될 수도 있는데, 우울증 환자들은 정말 족쇄가 아니어도 될 것들을 다 족쇄로 만들어 차고 다니거든요. 이것들을 나에게 힘이 될 것들, 아니면 내가 이것도 내 인생의 하나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건 정신치료를 꼭 동반해야 돼요. 그렇다면은
상담 치료만 쭉 받아도 되지 않아요?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경우에 따른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꼭 아까 생물학적 그 변화가 동반되지 않은 가벼운 우울증이 성격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너무 많거나 이런 분들은 카운셀링이나 상담 치료도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장기적으로는 더 좋냐 그러면 저는 당연히 상담 치료, 정신 치료 받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 내 인격의 힘이 세져야 되니까. 내 마음의 힘이 세져야 근력이니까 그거는. 근데 이 생물학적 변화가 동반될 때는 그걸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 부산 가는데 최고로 좋은 거는 뛰어가는 거다. 뭐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아, 물론 이게 산에 올라가는데 설악산 올라가 최고로 좋은 건 물론 딱 증발 장비 제대로 해서 쫙 대청봉까지 올라가는 거지만은 정 힘들면은 케이블카 탈 수도 있는 거고요. 다음에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지리산의 노고단까지 버스 타고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내가 내 몸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럴 수도 있다. 나중에 내가 튼튼해지면 걸어 올라갈 수도 있는 거지만.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아주 가까운 사람들, 내가 아끼는 사람들이 아주 힘들어졌을 때 가족들은 어떻게 할까? 그냥 가만히 냅둬야 되나?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이거는 시간이 좀 필요한 병이에요. 뭐 2주, 4주 안에 좋아지는 게 아니라 4주 안에 상당히 좋아지긴 하지만은 3개월, 6개월 필요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재발이 가능한 만성질환으로 가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한 2, 3명 있어요. 그렇게 좀 기다리자. 두 번째, 증상이 있으면 학교도 안 가고요. 늘어져 있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비난하지 말자. 이건 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병에 걸려 생기는 증상이거든요. 근데 너는 게을러. 넌 뭐가 되려고 이러니. 아, 내가 너 때문에 내가 미쳐. 내가 이러다 속상해 죽지. 뭐 이런 식의 비난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환자가 힘들어하는 부분을 좀 잘 들어주되 섣부른 어떤 충고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약간 어른들 중에 우울해지니까 모든 게 비관적으로 느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혼 뭐 이런 생각들을 아니면은 직장을 그만둬야지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옆에서 잘 들어주다가 아 맞아 네가 원하면 그렇게 해 이런 얘기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냥 우울해져 있기 때문에 자꾸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섣부른 자꾸 판단을 하면 이러면 좀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나에 대한 일상적인 스트레스나 힘든 부분들을 이 짐이라고 생각돼서 우리가 꼭 필요한 식량이 들어있는 배낭을 메고 산에 올라가고 있는데 다 벗어 던져버리고 그냥 가버리고 싶거든요. 도리어 그때는 꼭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나눠가지고 하자. 뭐 이런 식의 타협안이 필요한데 다 던져버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얘기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활동을 좀 우리가 도와줄 필요가 있고요. 조급하게 강요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복귀해야지. 일 좀 옛날에 돌아와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천천히 리듬